가격성은 너무 좋아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우리 부처님 만나면서 좋고 다 좋아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우리 부처님들 평안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없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새겨 들으셔서 진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끝이 있으면 3월 초까지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등을 밝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밝히는 건 뭐 지금 저는 이거 밝히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운 게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환해지는 것처럼 등을 밝힘으로써 환해지는 건데 그 환해지는 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광명. 이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을 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방 안에 환하잖아요. 그렇죠? 환해. 근데 불이 빛이 환해진다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전에 어두웠잖아요. 어둡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명에 가려져 있었다. 무명에 가려져 있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 빛을 밝히면 괴롭고 힘든 이런 것이 싹 없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박지 이게? 엄청 밝네. 눈을 못 뜨겠네. 이거 끌까요? 이거 끌게요. 여기 먹고 뜨거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등을 밝힌다는 의미는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명,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건데 이 어리석음이 싹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빛을 밝힘으로써 밝아지듯이 빛을 밝히면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을 밝히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불을 밝히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져. 그래서 불을 밝히면 어리석음과 무명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등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 마음속에는 미리 모든 세상이 자기 마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 자기 마음에. 여기 계신 부처님들 제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부처님 뭐 이런 모든 상들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보초병이 다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들어오지 마. 이거는 좋은 것만 들어오고 이거 나쁜 것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 그래요. 문제는 어딨냐면요. 문제는 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갈 때 자기 업대로 나간대요. 자기 업대. 응?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다. 응?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좋은 옷이 하나 있어요. 옷이 딱 있을 때 아 저거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자기 업에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 옷을 보고 아니 저거 누가 입어? 아니 뭐 저런 옷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업대로 나와 업대로. 그래서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놈이 나갈 때, 들어와 있는 것이 나갈 때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자기 업에 의해서 발생시킨다. 자기 업에 저는 항상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이렇게 강, 이렇게 법무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법사님도 습관이 있대. 맨날 중요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던데. 네. 그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모든 것은 미리 다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것이 나갈 때 자기 업무 활동한다. 하는 걸 착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벌컥 났어. 아휴, 내가 또 이거 통제를 못했구나. 내 업이 또 발동됐구나. 이런.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업이 발동이 안 시키도록 대화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싫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업이 발동을 한다. 그렇죠. 그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에 미리 들어와 앉아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굉장한 말인데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나갈 때가 문제다. 나갈 때. 그 나갈 때를 모르는 어떻게 나가줘야 돼요? 항상 빚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가줘야 돼요? 좋은 것으로 나가줘야 돼요.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절대 나 욕을 안 할 거야. 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욕을 안 할 거야. 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 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업이 발동을 할 때요. 그 업이 어떻게 돼요?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몸에 배있어가지고 몸에 배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치게 하잖아요. 그럼 아, 금방 나와. 또 어떤 사람은 그럴려니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 바쁜 일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좋은 말 하니까 너 듣기 싫지 하면서 참견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 사정이 있겠지. 바쁘겠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자기 마음에 항상 청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참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한테 참견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요. 더럽혀지고 자기 마음이 복잡해져. 망고의 진리가 뭐예요? 그러더니 저는 어디 가서 법문하는 데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 제가 그랬죠. 참견하게 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마음이 다친다 그랬죠. 자기 마음이 다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다친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이 중도예요. 중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막힌다. 마음이 다쳐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쳐요. 그런 대화가 안 되면 항상 중간에 서서 그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세요. 우리는요 내가 내 몸을 갖고 있어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우리 불자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머리가 휘어지면 저도 나이가 60인데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늙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뭐 코딱지가 생기고 귓밥이 생기고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하는 거. 이거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제가 통제 못해요. 제가 다 통제할 것 같지만 통제를 못해요. 제가 심장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제 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제 허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실상은요, 제가 몸이 있다 그래도 내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거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우주거든요. 이게 우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걱정을 해요. 그것도 미리 걱정하지. 죽기도 전에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행무상 있잖아. 삼법민 중에서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기 뭐 꽃들이 피고 지고 그렇죠? 물도 흘러가고 하다못해 모든 동물들 작은 동물도 고중물도 살다가 죽고 다 그래. 모든 게 다 무상한 거야. 다 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남의 일이래, 남의 일. 근데 자기 경우에 해당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영원해야 돼. 이렇게 살아. 네? 다른 사람이 늙고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늙으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인정을 하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하면. 근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부처님이 그랬잖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제가 저번에 그랬지. 이 볼펜도 말이 볼펜이, 이 볼펜에는 볼펜이 없어요. 이게 다 어떻게 잉크니 뭐 이런 뭐 스프링이니 이런 게 조합이 돼서 요 볼펜 그게 된 거잖아. 사람도 이거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김주혁 이게 이름을 붙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나가 아니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하나가 없어지면요 나한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의 주된 유지가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불사님들이 어떤 한 분이 잘못되면요 다른 분들도 다 잘못된 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햇빛 없어 보세요. 햇빛. 햇빛 없으면 금방 다 죽어요. 햇빛 없으면 다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 같은 걸 이렇게 우리 둥둥무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10개, 20개를 다 비춰놓고 서로 비춰봐요. 그 중에 한 거울에 하나만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거울의 모양과 모습이 바뀐다. 그게 화학미역이에요. 화학미역. 내가 잘못한 거로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소리 팽팽 치고 막, 응? 막 애들한테 막 몰아버리면 다 영향 받잖아요. 응? 저도 우리 애들,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우리 딸의 얘기가 없어서 막 울어. 자기는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날까봐 막. 그런데 그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영향을 다 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살아. 영향을 준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항상 미리 걱정한다는 거야, 미리.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 무슨 얘기냐면 집착이요. 내가 이걸 뭐 있는데 사고 싶다 하는 게 집착이 아니에요. 그것도 집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도 될 것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붙이는 거야. 의미를. 아니 뭐 저런 사람 나 있어. 아니 뭐 저렇게 행동해. 아니 뭐 밥을 저렇게 먹어. 이렇게 의미를 자꾸 붙인다고 그 모양을 보고. 그게 집착이에요. 그 집착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행복이다. 자기 행복. 자기 행복.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인정.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세요. 흘러가는 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지금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지금 이것 외에는. 지금 우리 보살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신 게 이게 진리예요. 그 외에 다른 진리 없어요. 지나가면 과거는 뭐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끄집어내면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가 생겨나요. 미래가 생겨난 거예요. 미래가. 여기 존재하지 못하니.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법문을 뒤로 들으시잖아요. 그 듣는 게 지금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메뚜기 인생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메뚜기 인생.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살면서도 딴 생각이야. 딴 생각.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뭐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응? 뭐야? 무슨 산소 공부하고 하는 사람 지금 잡는 사람 없다고.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여기서 지금 나를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 이 부처님 오신 날 광명이라고 하는 그 빛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알아차리는 게 빛이 알아차리는 거. 어? 내가 화가 났네? 알아차. 그러면 희한하게도 없어져. 화가 없어져.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여기는 보살님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업이 발동할 때 그런 업이 아, 생겨났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 알아채는 게 광이고 빛이야. 그게. 그거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막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욱 하는 성격이 막 화를 내잖아요. 욱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저기 그 감방에 깜빡, 죄져봐도 깜빡 나잖아요. 박근혜 가 있잖아. 네? 깜빡 가 있는 사람들의 99%가 뭔지 아세요? 욱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욱 하는 것 때문에. 욱 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욱 하는 성질. 다 욱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걸 보자마자 바로 오비 튀어나오는 거야. 보자마자. 생각할 여론도 없어도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바로. 욱 하는 거. 욱하는 거. 그런데 일어났을 때 어? 내가 왜 그러지? 그 한 생각만 딱 하면 없어져.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 업이 얼마나 무섭길래 우리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 있죠? 사천왕. 사천왕 있잖아. 사천왕이 그 무서운 그 모습을 하면서 금강자라고 하는 그 응? 부서지지 않는 그 몽둥이 들고 있으면서 그 업을 부시려고 서 있게 되는 거야. 이 절에 들어올 때는 당신 업 발동하면 안 된다 하고 다 서 계시는 거야, 내부에서. 응? 그게 사천왕의 의미예요. 사천왕을 가만히 보세요. 발 밑에 전부 다 중생들 발로 밟고 있죠?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습으로 보면 무섭지만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의 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사천왕이 다스려도 다스리지 못해. 얼마나 그 업이 금방 작동을 하는 거야. 그 작동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로. 지혜로 그걸 막는 거예요. 지혜로. 지혜. 그 지혜로 막는 그 지혜로 막는 그게 뭐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 내 업이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영리한 생각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남보다 똑똑한 생각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 업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알아차리는 게.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해도 꼭 알고 가셔야 돼. 내 업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다. 망고의 지혜. 망고의 지혜. 지혜.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잘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자비를 해야 한다. 자비. 자비. 우리가 지혜를 피고 자비를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업을 막아내는 거예요.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내주는 방법이에요.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요. 봉사해도 내가 봉사했다는 생각 없이 자비를 행할 때 자기 업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동시에 좋은 거 나쁜 거 두 개가 동시에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하고 있을 때는 나쁜 게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원력이에요. 원력. 원력을 세우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은 원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여기 정확히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원력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원력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 원력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보현보살이 10대 대원 보현보살 그분이 굉장히 큰 원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부처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 너 원력을 세웠냐 할때 아니 내 욕심 채웠냐고 기도했냐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 그것이 최고의 원력이에요. 원력. 그 원력이시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요,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워 죽겠어. 아, 지금 막 중이우신들은 미워. 아,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한번 해봤어. 아, 저 사람 진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진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쫙 녹아나는 거야. 미움이 없어져, 미움이. 미움이. 그런데 그 하기가 힘들어 하기가. 그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난 그냥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만 해도 안 돼.
그게 자기 업이다. 그런데 한번 하자. 무슨 일이 그러셨는데 한번 해보자. 했더니 마음이 쫙. 한번 우리 부자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 며느리죠. 밀어주시겠습니다. 며느리에서 기도. 아, 저 시어머니 밀어주시겠습니다.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축하 저는 진짜 눈물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이렇게 전화 뱃소리가 났잖아요. 이걸 볼 때 아유 돈이 올 때 저리 꺼갖고 집에 돈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 하고, 아, 또, 바꿔서 또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 자기만 속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법문 안에 좀 조용히 좀 하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 그거 신경 쓸거 없어요. 아니, 다 무슨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냐고 살아. 그러면 그게 최고 편한 거 같아요. 자기만 편하자고 사는 거죠. 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던 그냥 그러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감이에요. 우리가 등을 이제 부처님 등 이제 서울쪽까지 등을 가는데 등을 갈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하나만 이해도 내 업이 발동하지 않도록 다 채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점심 먹는 거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네.